이번 시간에는 SVG를 HTML 문서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정리해보면 이미지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고 CSS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라인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태그들을 직접 다 넣어주는 건데 좀 이따 해볼게요.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또할수 있고요. 자, 임베디드 그리고 아이프레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 두 개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쓰지 않으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가장 간단하고 익숙한 형태인 IMG, 이미지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 그냥 이미지 넣듯이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IMG 태그 이용해서 이미지 src.svg 파일의 경로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창 사이즈를 조절해 보면 자동으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반응형으로 잘 동작을 하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개발자 도구로 조사를 해 보면 그냥 뭐 이미지 태그로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이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SS로 넣기. 자, CSS로 넣을 때는 CSS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갈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 svg라는 클래스를 넣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CSS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여기 해놨죠? 자, width, height 설정을 해주고요. 이 div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안에 뭐 내용이 없는 이상은 height가 높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도.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300픽셀로 높이 확보를 해준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그냥 우리 CSS 백그라운드 쓰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이미지 태그로 넣었을 때보다 크기가 작은 이유는, 지금 우리 이 div 태그에다가 width, height를 300픽셀로 해놔서 그런 거죠. 네, 폭이 300픽셀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인라인 방식으로 태그 자체를 여기다 다 넣는 걸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텍스트 에디터에서 SVG 열어보니까, 태그로 이루어진 거 확인해 보셨죠? 그 태그를 직접 카피해서 넣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SVG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걔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로 간단하게 사람 얼굴을 하나 그려볼게요. 개발자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 사용법이 좀 익숙하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이런 SVG 이미지가 필요하면 개발자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분들이 그리시죠. 그래서 사실 뭐 디자이너분들이야 일러스트레이터 익숙하실 테니까 뭐잘 아실 텐데 이 영상을 지금 개발자분들도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간단하게 한번 그림 그리는 거를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도형 툴을 가지고 얼굴, 스마일 얼굴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자, 여기 원을 선택을 하고 처음에는 이게 아마 사각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꾹 눌러보면 여기 일립스 툴, 타원 툴이죠. 자,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상 이렇게 색깔이 이 앞에가 채워진 상태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데 우리는 선을 그을 거라서 요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검어게 할게요. 앞에 색깔은 투명함, 색깔 없음이에요. 자,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가져오면 센터 표시가 되는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 저 센터를 중심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Shift를 누르게 되면 딱 이렇게 정원으로 똑바르게 되죠. 자, 요 정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선이 너무 얇아. 선택을 하고 위에 보면 스트로크 1포인트 있죠. 이거를 한40 정도로 해볼게요. 굉장히 두꺼워졌죠? 요 정도로 할게요. 자, 얼굴 윤곽이 완성이 됐고 이번에는 눈을 그려볼게요. 눈은 지금처럼 이 스트로크 선으로 할게 아니라 색깔을 채울 거예요, 까맣게. 그럼 이제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요 검은색 앞에 포그라운드의 검은색 확인하시고 눈을 마찬가지로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똑바른 원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요. 위치를 뭐 적당히 잡아주고 그 다음에 Alt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두 개가 되는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면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평행으로 이동이 돼요.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좀 가운데로 정렬을 할게요.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두 개를 같이 한 다음에 오브젝트 눌러서 그룹. 단축키는 저는 맥이라서 커맨드 G, 윈도우는 컨트롤 G예요. 자, 그룹을 해주면 두 개가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서 같이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요 얼라인 툴 가운데를 눌러서 정렬할 수가 있는데 같이 움직여서 정렬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일러스트레이터 시간은 아니니까 아주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자, 정렬을 할때 여기를 눌러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정렬할지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아트보드, 요 대지 있죠? 요 문서? 요 문서 전체를 기준으로 이제 센터 정렬을 하니까 이 문서 가운데로 정확하게 오겠죠? 눈두 개가.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입을 그려볼게요. 자, 이걸 카피해서 해보죠, 뭐. 자, 카피하고 붙여넣으면 이제 붙여졌는데, 이 정도로 원을 줄이고, 스트로크를 한좀 얇게 30 정도로 해볼게요. 자, 입을 그리는데 왜 원을 그렸을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센터 정렬 해주고, 아이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렇게 삐뚤빼뚤이라기보다 내 임의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똑바로 그려지는 게 보통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원을 이용해서 이 원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입 모양을 똑바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물론 뭐 디자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막 이렇게 프리핸드로 그린 스타일의 뭐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똑바르게 생긴 걸 하려고. 자, 요 부분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너무 입이 이렇게 크니까 펜 툴을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할 수가 있죠. 적당히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분 선택 툴로 선택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주고, 이 부분도 지워준 다음에, 자, 반만 남긴 상태에서 똑같이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요만큼 이동시켜주고, 반전 툴로 반전을 해주면 입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살짝 떨어져 보이는데, 여기 지금 원래는 떨어져 있으니까 두 점을 이을게요. 패스에 조인을 하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하나가 됐다. 일러스트레이터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 튜토리얼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지금 좀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도 약간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SVG 아이콘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는데, 뭐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은 아니니까. 자, 요 정도로 이렇게 하고 머리를 좀 추가해 볼게요. 머리도 이 타원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좀 파마한 것처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네, 뭐 적당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을 할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저장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AI죠, 확장자가. 자, Face AI로 저장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SVG를 써야 되죠. 그래서 파일에 익스포트라고 있어요. 자, 익스포트에 한글판과,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영문판인데 한글판 같은 경우는 아마 내보내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익스포트 as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좀 전에 저장한 Face AI 보이죠? 여기 포맷에서 SVG가 있어요, 아래쪽에. SVG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를 누르면 다시 대화창이 하나 뜨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을 하면은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미리 코드도 볼수 있어요. 지금 미니파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 미니파이가 체크되어 있으면
여백이나 이런 게다 없어져서 한 줄로 쫙 나와서 용량이 최적화는 되는데 우리가 보기엔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보기 좀 편하게 미니파이 체크를 해제하고 쇼 코드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쇼 코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코드로 확인이 돼요.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도 돼요, 지금. 일단 저장은 해야 되니까 저장도 해놓고. 자, 저장을 해놨고요. 좀 전에 대화 상자에서 떴던 옵션들은 크게 뭐 다른 용도, 목적이 아니라면 디폴트 상태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좀 전에 저장한 Face SVG 보이죠? 이거를 텍스트 에디터에서 열어볼게요. 네, 좀 전에 봤던 코드. 자,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면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똑같이 뜨죠. 지금 개발자 도구를 보면 아까랑 다르게 이미지로 넣었을 땐 이미지 태그 딸랑 하나만 있었는데 태그를 직접 넣으니까 뭐 당연히 다 보이겠죠. 이렇게 태그가 뭐 패스, 그리고 일립스, 요 머리 세개 타원들 세개 따로따로 있는 거 확인도 되고요. 이렇게 넣는 방식을 인라인이라고 해요. 각각의 특징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넣는 거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자,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오브젝트라는 태그를 사용하는 건데, 데이터에다가 경로를 써주시면 돼요. 우리 방금 만든 face svg로 해볼게요. 그리고 타입은 사실 안 써도 뭐잘 보이긴 하는데, 보통 이미지 슬래시하고 svg 더하기 xml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뭔가 이미지 태그처럼 간단해 보이죠? 자, 얘를 확인해 보면, 자, 똑같이 보이죠? 여기 보면은 오브젝트라고 잘 들어가 있죠. 근데 이미지 태그로 넣었을 때랑 차이점, 여기를 열어보면 다큐먼트가 있고 svg가 그대로 코드로 다 살아 있죠. 다르죠, 이미지로 넣었을 때랑.